Your G -show host,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새로운 토픽으로 선생님이 다시 준비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오늘 토픽 한번 살펴볼게요. Today's topic is 명사의 형제 관사래요. 우리 명사 배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강이 돼서 명사는 완전 옛날 일 같아요. 그렇죠 명사, 우리 맨첫 번째 명사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 명사도 배웠고, 그 다음 명사 다음에 모두 배웠어요. 명사의 best friend 누구였어요? 형용사도 배웠죠. 이번에는 명사의 형제래요. 이름도 비슷하네요. 명사, 관사, 그렇죠. 사자 돌림인가봐 이 집안. 그렇죠. 명사의 현재, 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관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관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늘의 주제보다 관사. 자, before we start, I have a picture for you today. 자, 이거 뭐예요? 자전거죠. 자전거는 영어로 bicycle. y 이스 e 이고 자전거 한 대가 있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A bicycle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what is this? 자, 오렌지가 이렇게 있어요. 오렌지는 한개 있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An orange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명사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한 개일 때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앞에 어를 붙이고 어는 언제 붙여요? 앞에 있는 명사의 맨 앞에 이 소리가, 아, 이섯개의 모음으로, 모음의 소리로 시작할 때는 언을 붙인다. 그래서 한 개일 때 어나 어을 붙이기도 하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였어요? 더였죠. Do you remember this puppy? 자, 우리 명사 시간에 이 귀여운 p u 만났었는데 그때 봤던 그 p u 다시 왔어요. 그래서 하나이긴 하나인데 어떤 거냐? 덕이긴 덕인데 그때 봤던 그것을 콕 집어 다시 말할 때는 너를 사용한다고 라 선생님이 명사 시간에 어하고 언하고 너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네 기억하면 완전 최고. 그래서 오늘 관사는 다름이 아니라 이세 아이를 우리는 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고 어떨 때 너를 쓰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는 명사와 형제인 관사가 있다. 명사, 관사. 이름도 비슷하죠. 둘은 뗄래야뗄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관사란 무슨 뜻이냐? 자, 관사란 명사 앞에서 명사에게 가벼운 제한을 주는 말입니다. 명사가 가벼운 제한을 준다고? 뭐야 이거? 자, 한번 끝까지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사는 선생님이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어와 언과 t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아이는 다시 두 개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누구끼리 비슷해 보여요? 얘네 둘이 좀더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어와 언은 부정 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그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음, 불특정한 것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구나. 그러면 얘가 정해지지 않은 거면 얘는 뭐겠어요? 정해졌을까요? 자, 나머지는 하나는 너예요. 너는 말 그대로 정관사라고 하는데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정해졌다고 해서 정관사,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관사. 부정관사는 뭐랑 뭐다? 어와 언이다. 정관사는 뭐다? 너다. 그래서 가벼운 제한을 주는 말이 명사에서 가벼운 제한을 주는 게 관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한이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혹은 정해졌다라는 이런 특별한, 아주 가벼운 제한을 주는 것을 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사는 세 가지 뭐다? 어다, 언이다, 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여기까지 친구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부정관사인 어와 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부정관사란 특정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언급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것.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우리 친구들 고유명사 기억나요? 이름을 고유명사 이 세상에 있는 뭐헤이리 고유명사죠. 뭐마운 v 에 r 레스트 에버레스트 산 고유명사였어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아이들 이런 고유명사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 앞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들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I need a pen 하게 되면 나는 아, 펜슬이죠? 펜슬. 연필이 필요해. 연필이 필요한데, 특별히 저연필이어야만 돼.가 아니라, 그냥 연필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연필이나 연필 하나만 있으면 돼. 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걸일반적인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He has an envelope. 그는 봉투가, 방, 봉투를 하나, 한 개란 뜻이니까,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인데, 특별한 어떤 봉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봉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봉투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어, 정해지지 않은 것 앞에 일반적인 것을 언급할 때, 하나일 때 사용하는 게 어와 언이다. 자, 그러면 어와 언은 우리 친구들 알듯이 명사나 형용사의 첫 소리가 자음일 경우 뭐가 온다? 명사 앞에 어가옵니다. 예를 들면, a man 하게 되면 남자 한 명이란 뜻이고요. 앞에 하나, one one을 대신하는 거예요. a cup 하면 컵 하나, a dog 강아지 한 마리, 응, 겨, 강아지 한 마리. 자,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자 형용사가 명사 앞에 왔네요. 명사만 오면 명사의 첫 소리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명사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왔을 경우. 형용사의 첫 소리를 봅니다. 즉, 이어 바로 뒤에 오는 것의 첫 소리를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handsome이니까 뭐예요? H죠. 어, handsome man. 자 여기 자음이기 때문에 어가 왔고요. 자 여기도 자음이죠. 그래서 a small cup. 작은 컵 하나. a cute dog. 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사와 형용사의 첫 소리가 모음일 경우에 선생님이 뭐가 온다 그랬어요? 언이 온다고 했었죠. 예를 들면 apple 여기 모음이죠? umbrella 우산 모음. orange 모음이죠? 그래서 an apple 사과 하나, an umbrella 뭐예요? 우산 하나. an orange 오렌지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형용사가 오게 되면 뭘 봐야 돼요? 여기 자음을 여기 명사의 자음을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뒤에 있는 걸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English teacher 하게 되면 여기 모음이죠? 영어 선생님. An English teacher 하게 되면 영어 선생님 한 분, 그쵸? 자, 여기도 모음이네요. An amazing book 하면 어, 완전히 amazing 어, 한 book, 놀라운 책한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 자음일 때는 a, 모음일 때는 어, an, on이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으로 시작하지만 첫 소리가 모음인 아이들이 있어요 분명히 모음은 자음 모양은 자음인데 그 소리가 모음이래요 그런 형 명사나 형용사는 앞에 어니옵니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ur 이거네요 시간이란 뜻이죠 자 여기는 분명히 자음인데 이 아이는 무음이에요무음이란 뜻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h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hour이 아니라 hour 이렇게 읽죠. 그래서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왔어요? on이 왔죠. 그래서 on hour, 한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형용사네요. 얘가 명사죠. 명사는 자음이지만 우리는 바로 뒤에 있는 걸 본다고 했어요. 자, honest boy. 자, 정직한 소년입니다. 여 여기 있는 이 H도 무음이에요. 즉 소리가 나지 않는 H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honest 이렇게 읽죠. 그래서 모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앞에 뭐가 왔어요? on이 왔어요. 그래서 a n honest boy. 자, 정직한 소년 한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앞에가 소리가 나지 않고 그래서 이 모음 소리가 나는 것들은 뭐가 온다? 어니 온다. 자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예외인 것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University 자 대학교예요. University는 분명 여기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앞에 뭐가 와요? 어가 왔어요. 그래서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university 이렇게 되고요. Uniform도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 u지만 뭐가 왔어요? 에가 왔네요. 그래서 어 university. A uniform 이렇게 university와 uniform은 예외이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외는 꼭잘 기억을 해주세요. 예외인 만큼 시험에 정말 잘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부정 관사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맨 처음에 부정 관사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언급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세분화 시켜 볼게요. 첫 번째 불특정 중 하나를 나타낼 때 예를 들면 I saw a woman in front of your house 하게 되면 나는 보았어 과거 동사죠 나는 보았어 뭐를 여자 한 명을 in front of your house 너네 집 앞에서 여자 한 명을 보았어 여자인데 어, 여러 명 중에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불특정 중 하나 그 여자 어떤 여자 어떤 여자 하나를 보았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가 왔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임을 나타낼 때, 예를 들면, Can you get me an egg and three apples? 하게 되면,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니? 뭐를? 달걀 하나와 세 개의 사과를 가져다 줄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는 c a n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걀 하나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뭐가 왔어요? 어,니 왔네요. 이런 경우 또 사용을 하고요. 뭐, 뭐, 마다를 나타낼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I work out three times a week 하게 되면, work out 은 뭐예요? exercise, 운동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운동해. 어, 일주일에 세번 운동을 해. 일주일마다 세 번씩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a week, 뭐, three times a week 하게 되면, 일주일에 세 번. 어, 한 달에 세 번은 어떻게 할까요? three times a month 하게 되면 한 달에 세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마다를 언급할 때 이렇게 어가 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불특정 중 하나를 나타낼 때, 또 그냥 숫자가 하나임을 나타낼 때, 또 뭐뭐마다를 나타낼 때, 부정관사 어와 언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우리 이번에는 정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관사는 뭐였어요? 정해졌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때 말했던 그것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더를 쓴다라는 케이스를 하나 봤었는데 정관사 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관사란 특정할 수 있음 즉 정해져 있음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문맥상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문맥상, 그게, 누,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머릿속에 그것을 딱그 특정한 물건 하나를 떠올릴 수 있을 때 사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단수, 복수 앞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나, 언 같은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만, 그리고 하나일 때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너는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단수, 복수, 이다사 앞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 need to buy the pencil 하게 되면 나는 살 필요가 있어. 사야 해. 뭐를? 그 연필을 사야 해. 우리 저 부정관사 예문에서는 아무 연필이기만 하면 되는 어 펜서 하면 그냥 일반적인 연필 하나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 연필을 사야 해. 다른 연필이 아니라 나는 꼭그 연필을 사야 해라는 뜻이 됩니다. 뜻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너는 정해져 있는 아이이다. 아 그렇구나.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더의 사용법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는 어와 어, 어나 언보다는 간단해요. 명사나 형용사의 첫 소리가 자음일 때 그리고 모음일 때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뭐냐면. 발음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자, great warrior, 뭐예요? 아주 훌륭한 전사란 뜻이죠. 자,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자음이네요. envelope, 봉투죠. 이는 뭐예요? 모음이죠. 자, 둘다 모양은 같아요. 자음이나 모음이나. 근데 발음이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the great warrior, the 라고 읽고요. the envelope, the 라고 읽어요. 자음일 때는, the. 모음일 때는 V라고 읽는다. 그래서 발음이 달라진다. 모양은 같지만 발음이 달라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정가사는 어느 때 사용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계속 이야기했지만 앞서 언급한 명사를 다시 말할 때, 내가 그때 말했던 그것을 다시 콕 집어 말할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I saw the woman in front of y o u house again 하게 되면 나는 그 여자 또 봤다. 니네 집 앞에 너네 집 앞에 있는 그 여자를 또 봤어 그때는 어떤 여잔지 몰라서 그냥 여자 하나가 니네 집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여자인 거야 그때 봤던 그 여자가 또와 있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뭐가 왔어요? 너가 온 거예요 자두 번째 정황상 서로 이미 알고 있는 명사를 말할 때 예를 들면 Can you close the door for me? 하게 되면 너저문좀 닫아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죠. 어떤 door인지 정확하게 뭐, 뭐 색깔, 모양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문좀 닫아줄 수 있어요? 하면 사람들이 가서 그 문을 닫아주죠. 이런 식으로 정황상 이미 알고 있는 명사를 사용 말할 때도 너를 사용을 합니다. 또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할 때 예를 들면 The red backpack is mine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저 빨간 가방 내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저기 어저 빨간 가방이라고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에 뭐가 썼다 더가 쓰였다.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유일한 것을 말할 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하게 되면 지구 지구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그럴 때 the earth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지구를 도는 달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the moon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주위를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일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뭐를 사용을 한다? 너를 사용을 한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수, 최상급, only, same 앞에도 더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서수 기억나요? 우리 수량 형용사 할 때, 어, 하나, 둘, 셋, 넷은 기수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서수라고 했었죠. 그런 서수 앞에도 더가 오고요. 최상급은 뭐였어요? 가장 모모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어, 최상급 형용사라고 했는데, 최상급 앞에도 더가 오고요. only, 어, 유일한, 그다음에 same 같은 이런 단어 앞에도 더가 옵니다. 예문을 볼게요. Molly is the first bus. Uh, first bus 하게 되면 Molly는 놓쳤대요. 뭐를? 첫 번째 버스를 놓쳤대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서수죠. 그래서 앞에 뭐가 왔어요? 더가 왔네요. My mom is the best. 하게 되면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는 뜻이죠. 자 best는 뭐예요? good 좋은의 최상급이요 가장 좋은이라는 뜻이, 뜻을 가진 단어죠 그래서 이 최상급 앞이니까 뭐가 왔어요? 너가 왔네요. I'm the only girl in my art class 하게 되면 나는 유일한 소녀야 어디서. 내 미술 교실 안에 내가 유일한 소녀야. l 니 앞에 뭐가 온다? 너가 온다. 아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I bought the same skirt as my sister 하게 되면 나는 샀다. 뭐를 같은 스커트를, as my sister, 나의 여동생과 같은 치마를 샀대요. same 앞에도 뭐가 온다? 더가 온다. 그래서, 서수, 최상급, only, same 앞에도 더가 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악기 앞에도 더를 씁니다. 악기 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p n o violin, 이런 것들 앞에 더가 온다는 뜻이에요. 자, my dad can play the guitar very well 하게 되면, 우리 아빠는 연주할 수 있대요. 모를, 더기터, 기타를 very well 매우 잘 연주할 수 있대요. 자, 악기 이름이네요. 앞에 뭐가 와요? 더가 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가 쓰이는 상황들이 많은데 우리 이거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 글쓰기할 때도 틀리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고, 음, 더를 사용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부정관사가 오는 경우, 더가 오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뭐야? 관사가 아예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예를 들면 운동 이름 앞에는 관사가 쓰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I have to practice soccer after school" 하게 되면 나는 연습을 해야만 해. 뭐를? 축구를? "After school" 방과 후에 축구 연습해야 돼. 라는 뜻이죠. 이거 뭐예요? 운동 이름이죠. 앞에 어가 보이나요? 어나 언도 없고 더가 없죠. 관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자, 과목 이름 앞에도 관사를 쓰지 않아요. 여기 보면 history. 자, Jane loves history class 하면 Jane은 역사 시간을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목 이름이죠. 앞에 관사가 쓰이지 않습니다. 또, 식사 이름 앞에도 관사가 쓰이지 않아요. 우리 식사 뭐 있어요? breakfast, 아침, lunch, 어, 점심, dinner, 저녁. 이세 가지 이름 앞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I had lunch with Daniel 하면 나는 Daniel과 점심 식사를 했다 라는 문장인데 점심 식사, 이 식사 이름 앞에 뭐가 아무것도 없죠. 관사가 쓰이지 않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운동, 과목, 식사 앞에는 뭐가 쓰이지 않는다? 관사가 쓰이지 않는다.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들이 더 있어요. 나라 이름, 사람 이름 앞에도 관사가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헤일리지. 더일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I live in Korea. 자, 나는 한국에 살아. Korea 앞에도 관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My friend's name is Amy. 사람 이름이죠. Amy 앞에도 관사가 쓰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도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람 이름 앞에 더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교통 수단을 나타낼 때도 덜을 사용하고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by bus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학교에 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라는 뜻이죠. by by 사고 뒤에 교통 수단 버스, 뭐 train, car 하게 되면 뭐 뭐를 타고 뭐 뭐를 이용해서라는 뜻인데 이럴 경우에 관사가 앞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The bus is mine. 하게 되면 저기 있는 저 버스는 내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버스 앞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교통 수단일 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My bus, 버스를 타고, My train, 기차를 타고, My car, 차를 타고, on foot 걸어서 이런 교통 수단일 때는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또 명사 앞에 소유격이 올 경우에도 관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Helen is my friend 이럴 경우에요. Helen은 나의 친구다. 여기서 소유격이 어떤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my가 소유격이죠. 소유격이 왔기 때문에 friend 앞에 관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격과 관사는 함께 올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마지막 하나. 장소나 건물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더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본래의 목적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자, I go to school every day 하면 나는 학교에 가. 매일. 나는 매일 학교에 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학교에 왜 가요? 우리 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죠?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나는 매일 공부할 학교에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래의 목적, 학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스쿨이 사용됐을 때는 앞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I went to the school to see my science teacher 하게 되면, 자 과학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니까 매일같이 뭐 루틴처럼 습관처럼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특별하게 과학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죠. 본래의 목적의 스쿨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 더가 오기도 합니다. 음. 하나 더 살펴볼게요. My family go to church every Sunday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간다.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에 교회를 간대요. 매주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church가 본래의 목적대로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관사가 사용이 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I am meeting my friends at the church 하게 되면 나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어디서? 교회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대요. 이럴 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하나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이고 본래의 목적의 철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앞에가 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이로 사용될 때, 뭐가? 장소나 건물이 본래의 목적일 때는 관사가 사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사가 오기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명사의 형제인 관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관사 두 가지 뭐 있었어요? 부정관사, 정관사. 이렇게 있었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복습 잘 하시고, 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잘 기억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 관사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Bye by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